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자사의 액화천연가스선 건조 기술을 국내 중형 조선사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세계 1, 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 향해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LNG선 분야의 시장 독점 가능성을 해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인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그룹은 최근 STX 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국내 중형조선사에 LNG선 건조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LNG선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련된 방안을 검토하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U 집행위는 작년 현대중공업 측에 합병 검토 의견서를 보내 LNG선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을 해소할 방법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LNG선 독점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재로 봐선 LNG선 건조 경험이 있는 STX 조선해양이 이번 기술 이전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평가인 것 같습니다. LNG선 분야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고 고도의 건조 기술력이 필요해 국내 조선업계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시장입니다. 게다가 중국 회사가 건조한 LNG선에서 각종 기술 결함이 발생하면서 한국 조선사의 몸값은 나날이 더욱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1, 2위 조선사입니다. 현재 두 회사는 2019년 인수합병을 발표한 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은 합병을 승인했고 EU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에선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은 3개국 중 EU가 세계 최대 공용 조선사 탄생에 열세를 지고 있다는 게 업계 평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은 LNG선 대형 선주사들이 몰려있는 지역이어서 한국 조선사들이 대형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현대중공업 그룹은 합병의 분수령이 될 EU와의 협상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그룹과 EU 간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본과 한국의 심사당국도 EU 집행위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EU 승인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내 LNG선 시장의 독과점 우려인 것 같습니다. 현재 LNG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한국 조선사들과 거래가 많은 유럽의 경우는 향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되어 대형화가 되면서 두 기업이 가격을 담합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의 액화천연가스선 건조기술을 국내 중형 조선사에 이전하겠다는 방안은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EU가 우려하고 있는 LNG선 독과점 문제만 확실하게 해소시켜준다면 두 기업의 합병 가능에 대한 EU의 승인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EU의 결정은 남아있는 일본과 한국의 심사당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대중공업의 액화천연가스선 건조기술 이전 방안을 보고 EU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글로벌 조선업계의 컨테이너선 발주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조선소들의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컨테이너 물동량 폭증으로 미뤄왔던 컨테이너선 발주를 속속 재개하면서 선박 발주량이 늘고 있어서입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선박 중개업체인 브레마는 지난해 세계 조선사들의 컨테이너선 수주가 전년 대비 무려 90%나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업계의 컨테이너선 수주 잔량 역시 67척, 93만 TEU 규모로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컨테이너선 수주 강세는 2021년 초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MSI는 지난달 18일 기준 지난 5개월 동안 170만 TEU 신조선이 발주됐는데 이는 2020년 1분기에서 3분기에 24만 2천 TEU 기록과 대조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업계의 컨테이너선 발주 붐은 지난해부터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선주사들의 컨테이너선 발주가 붐을 이루면서 각 조선소들마다 수주 기대감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선사 중 세계 2위 해운 선사인 스위스 MSC와 독일 하팡로이드 그리고 일본 원 등은 이미 울트라 라지 선박 발주를 확정했거나 LOI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또 중국, 대만, 유럽 선주들은 각 조종소에 네오파나막스선 50척에 달하는 건조 문의서를 보냈습니다. 대만 와나이다이는 현대중공업과 13,000 TEU급 컨테이너선 6척의 건조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월에는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와 일본 쉼야드의 3,013 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의 시스펜은 지난 2월 삼성중공업과 15,000 TEU급 컨테이너선 10척의 건조 계약을 맺었습니다. 독일 하팡로이드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과 23,5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에 대한 신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1000억 원 수준이며 신조선 건조를 위해 그린 파이낸싱으로 8억 9천만 달러, 한화 약 8,872억 원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벤 잔슨 하팡로이드 최고 경영자는 현재 선대 규모 대비 조선업계 컨테이너선 수주 잔량 비율이 10% 수준으로 매우 적다며 지난 5년 동안에 컨테이너 해운업계 성장세를 봤을 때 선대 대비 수주 잔량 비율이 14에서 17%는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 선박 발주 러시에 나선 건 시장 회복세와 운임 상승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선중 네오파나막스급의 경우는 신조선 성과 또한 낮아져 지금을 발주 시기에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컨테이너선 물동량이 풀리면서 북미 항로 시황이 회복돼 운임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역시 시황 상승 기류가 엿보이자 신조선 발주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이로 인한 선박 과잉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올 한해 신규 컨테이너선의 발주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점점 강화되고 있는 친환경 규제로 인한 글로벌 LNG선 발주 증가와 물동량 증가로 인한 컨테이너선 발주 증가. 올 한해 한국 조선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을 듯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